사실 두 가지 요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질적인 요인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억제하는, 그러니까 좀 많이 참는 기질을 타고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아기 때도 별로 많이 울지도 않고 아파도 막 되게 참는 아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지 해서 좀 표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질의 아이들이 만일 둔감한 부모를 만났다. 조금 보면은 아 이거는 보통은 애들이 좀 여기에서는 좀 징징대거나 요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애는 이상하게 너무 잘 참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다시 되물어 준다거나 네. 좀 해주면은 아이가 오 이런 거 표현해도 되는구나 할 텐데 제가 말 안 하니까 뭐 다 뭐든지 그렇죠.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런 아이는 아 참아야 되는구나 해서 더 많이 참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양육 환경의 문제예요. 그래서 학습된 경우죠.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거를 자르거나 무시하거나 네. 비난하게 되면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뭔가 이제 속상한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혹은 뭐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가 좀 자기를 좀 서운하게 해서 이 엄마 미워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기분 나빠 엄마 미워? 그 엄마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면 아이가 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입을 이제 담게 되고 이런 아이들이 특히 이런 자기 표현을 못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억제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꼭 필요한 아주 아주 필요한 말만 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용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자자 먹자 뭐 이런 얘기만 하게 되고 다른 감정 표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하지 않게 되면은 아이도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돼서 아이도 정말 필요한 그냥 단순한 말만 하게 되는 경우가 네네. 되죠. 그럼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좀 소극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면은 야. 너 웅변학원에 좀 다녀. 아 맞아요. 그런 것 많았어요. 네네. 이연사 외칩니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나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다른 사람 앞에서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네. 자신감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사소통을 아주 좋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정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그렇죠.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웅변이라는 거 보면 이제 연설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각본을 쓰고 대본을 쓰고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나의 주장을 말하는 거지 상대가 이렇게 말했으면 자기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주고받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웅변학원에만 의존하실 게 아니라 네. 평소에 부모님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보통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 책 읽는 것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서 잘 읽는데 예. 다 끝나고 나서 그래 그래서 내용이 어땠어 뭐 봤어 무슨 내용 무슨 누가 나와 이러면 몰라요 이렇게 하고 저희 지민이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이럴 때마다 얘가 책을 읽는 척하면서 딴짓을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정말 이제 딴짓 해가지고 엄마가 질문했을 때 네. 당황한 아이들도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미취학 아동에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그때는 네. 이제 인지 발달상 어떤 종합적인 추론 요약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네. 아이가 생각나게끔 엄마가 같은 동화책을 읽었으면 거기에서 나온 장면들을 엄마가 얘기하면서 그때 엄마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걸 얘기해주면 아이들도 보다 쉽게 이제 물꼬가 터지면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책 읽은 내용을 보고 엄마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제 어머님들은 이 아이가 이 책을 진짜 그 시간을 들여서 읽은 만큼 다 같이 본전을 뽑았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자꾸 드니까 자꾸 이제 Q&A식에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소위 정답을 요구하는 걸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핀트해서 어긋난 대답을 하면은 이제 엄마의 얼굴이 안색이 그쵸. 조금 변하면서 그거 아니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아이고 또 엄마가 또 내가 또 좀 이상한 대답하면은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더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또 엄마들이 얘가 조금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결심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부모님은 얘는 저렇게 쉬운 문제에 어떻게 바로 답을 못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물쭈물한 기색을 보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또,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적어도 마음속으로 1부터 5를 천천히 셀 동안의 시간은 주셔야만 아이들이 대답을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을 할 시간적 여유를 부모님이 안 주시는 예.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상황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우리 생민이가요. 또 오늘 책을 또 읽고 있네요. 네. 랄랄랄랄라.
야, 다 읽었다. 아이고, 우리 생민이 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예. 생민아? 응? 너 이거 신데렐라잖아. 응. 너 엄마가 알기로 이거 벌써 책이 너덜너덜 읽을 때까지 한 3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엄마가 책이 어땠냐니까? 그러니까요. 생민아? 생민아. 신데렐라야, 신데렐라. 생각이 안 나? 신데렐라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는 재밌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어?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너 할 얘기 없으면 그래. 신데렐라가 그런 무도회장에 가서 잃어버린 거 뭐였지? 그게요. 생민아! 유리구두였잖아, 유리구두.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도대체 신데렐라를 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무섭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너무 기본적인 걸 모르잖아요. 애가 유리구두를 모른다는 거면 선생님 신데렐라를 안 읽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벌써 이때 아이의 관심은 엄마가 화가 났는지에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책 얘기는 벌써 네네. 사라지고. 아. 그래서 좀 우리 그 어머니께서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자신의 어떤 생각 의견을 먼저 표현해 줌으로써 아이가 생각하는 그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어머니들이 요거를 이제 교육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신데도 그날의 돼요. 컨디션에 따라서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화가 더 나 있으면 화를 내는 것 같은 거라서 맞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냉장고 옆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준다 얘기를. 네네. 자,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아는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끌어내는. 기다려주면 네. 좋은 상황이죠. 그래, 아까 선생님 다섯 세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오! 다 읽었다. 우리 생민이 오늘은 무슨 책 읽었어? 신데렐라요. 오, 그랬구나. 엄마도 신데렐라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는데 엄마는요 신데렐라가요 그 왜 유리구두 있잖아 마지막에 딱 신었는데 딱 맞았을 때 그때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다 나더라. 우리 생민이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 저는 그 못된 언니가요. 어허. 못된 언니가 그 막 신발 막 발에 안 맞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나요. 그래 맞아. 진짜 그 발에 안 맞아서 막 할 때 보면 막 쌤통이다. 그래 나쁜 애들은 그래서 마음을 곱게 써야 돼. 막 이런 생각 막 들잖아. 그치 그치. 네. 그러면 아마 신데렐라는 신발이 잘 맞아서 왕자님하고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저도 우리 반 짝꿍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신발을 신겨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이 책을 이렇게 재밌게 읽었으니까 엄마하고도 얘기가 통하는구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 한편으로 엄마가 좀 그 막연한 퀴즈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을 얘기하니까 이게 잘 듣게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연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게 만드니까 아이가 거기에 따라서 자기도 연상작용이 일어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짜고짜 너 말 안 해? 이런 분위기면 아이고 나 이제 맞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에 더 몰두하게 되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생민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말을 잘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하나 둘, 예. 셋 하면 다섯 가지 세면서 좀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바로 그냥 딱 해서 생각이 안 나면은 에이 또 귀찮기도 하고 뭐 굳이 내가 꼭 관심 갖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없어요, 몰라요 하면서 네.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부모님이 쟤는 맨날 왜 저래? 이렇게 하거나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너는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 나 동물들 싫어. 어머. 너는 동물 이게 아니라 에이 그러면 너는 땅에 사는 동물이 좋아? 아니면 바다에 사는 동물이 좋아? 그렇죠. 아니면은 하늘에? 그럼 애가 난 독수리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고받게 되는 거라서 좀 더 끈질기게 하지만 아이한테 압박감을 주지 않게 그래야 네. 아이의 사고와 언어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뭘 아는 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도 보면 야 너 뭐 알아? 너 뭐 알아? 뭐 이러면서 막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의사소통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 또 이제 애들하고 얘기를 할 때 누가 괴롭혀요. 네. 근데 그걸 어디다 알리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것도 혹시 소통이 단절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그 대화에 집중할 때를 보면 주로 이제 정보와 지식과 관련된 거는 귀를 쫑긋 하면서 그렇죠. 네. 막 캐물어요. 더 그런데 아이가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재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아니면 너무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아니면 잊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아예 어떤 정서나 정말 중요한 것들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나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쟤네들은 왜 저런 모진 일을 겪고 얘기를 못해요? 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형들이 조금 있는데 성향 자체가 이렇게 억제하는 성향이 있는 애들이 있고 원래 이렇게 평화주의적인 좀 수줍음도 있고 이렇게 일이 막 나쁘게 되는 거 내가 참는 게 더 그렇죠.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들도 그래서.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좀 처음에는 불의를 보거나 자기가 해코지를 당하면 야 하지 마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런 아이들이 그 어릴 적에 상대하는 또래들이 그렇게까지 이타적이거나 사회 규칙을 잘 지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야 하지 마 그러면은 좀 무지막지한 애가 뭘 하지 마 그래서 탁 때리기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아 괜히 내가 말해갖고 동전도 못 찾았구나 오히려 더 당했구나 가만히 있었으면은 맞지도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그 또래에게는 좀 안 하게 될 수가 네. 있어요. 이것 자체는 아주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더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렇게 조금 억울한 일을 좀 자기가 참은 일을 집에 와서 말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또래가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을 못한다. 이건 왜 그러는 거냐. 부모님이 그때 얘가 이런 말을 처음부터 안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애들이 뭐 유치원 때든 와서 엄마 뭐 누구가 나 때렸어 누가 그랬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부모님이 그걸 어떻게 반응해줬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특히 아빠들이 너는 왜 못 때려. 여보 얘 태권도 가르쳐야겠다 뭐 하는 거. 너도 때려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뭐 이런 거. 제가 하는 말이 때릴 수 있었으면 진작 때렸을 그렇죠. 거예요. 이거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아니면 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징징대고 그래. 왜 맨날 맞고 다녀 바보같이. 네가 이렇게 징징대니까 걔가 널 때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애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든지. 예, 그렇게 되면 아이는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나 좀 실수한 일이나 좀 기분 상한 일을 우리 부모에게 얘기하면 부모가 되게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서 친구한테 가서도 안 되고 네. 부모한테 그렇죠. 가서도 안 되고 완전히 아무 데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냥 그렇죠? 혼자 참게 되면서 아이는 어떤 자기 표현이 갖고 있는 어떤 힘, 의사소통의 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지게 네.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이렇게 오히려 이해를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이해하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야, 어떤 누구야? 아빠 가서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러면 아이가 갑자기 일이 너무 또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입안의 혀같이 진짜 탁 봐도 얘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말하기도 전에 다 해줘도 아이는 소통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고 외부 상황에 가서도 남들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럼 또 집에 와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겨요.